먼저 육안으로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직장 초음파를 이용해 새끼가 있는 자궁안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아 제발 별탈이 없어야 할 텐데 다행히 새끼와의 첫 대면의 순간 반가움보단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일단은 자궁 상태는 임신이 아니고요 아 임신이 아니에요? 예 임신이 아니네요 어? 아니 그럴리가 이 얼마나 기다려온 일인데요 임신한 수의 경우 이렇게 자궁 속에 새끼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다행히의 초음파 사진에선 새끼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아 기대가 컸던 탓일까 할아버지와 농장 식구들 모두 아휴 쉬 말을 잊지 못하신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적처럼 살아난 녀석한테 따뜻한 새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된 다행이를 꼭 보고 싶었는데 아 기대했죠 엄청나게 기대했죠 애기 나오면 어떤 변화가 올까 기대 많이 했죠 또 애를 낳으면 어떻게 들고 다닐 건가 그것도 궁금했죠 그 누구보다 어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녀석이었는데 다른 녀석들은 모두 성공했는데 왜 다행히만 실패한 걸까 게다가 이 녀석 누가 봐도 딱 만삭 부인이었는데 과비된 상태에서 수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이어트 식단하고 운동 병행하시고 아 뭐야 그럼 이게 다 살이고 이 살 때문에 임신이 실패한 거라고요? 살이 조금 더 왜? 아, 이 살이 빠져야지. 진짜 주고 싶다면 그냥 세 알만 줘.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살을 쏙 빼지 않으면 임신은 결코 불가능하고 신장에 무리가 와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.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말씀. 그리하여 다이어트 워가 시작됐다. 새끼 철로 가서 먹는다고 또 먹어봐 24시간 촘촘히 조여오는 감시망 여기 와서도 훔쳐먹네 네. 그동안 먹던 양을 3분의 1로 줄이는 게 목표라는데 아니 지가 아니고 뱃속에 애가 아니고 그지가 자꾸 먹으라고 해요 그지 뜯어 다행이가 하는 일이라면 만사다 오케이였던 할아버지도 이번엔 독하게 마음을 먹으신 모양이다 물러설 수 없는 다행이 필살기 애교로 할아버지 마음을 녹여보려는데 윙크 윙크 새알만 주세요 새알만 새알 아주 기가 찬다 기가 차 신랑이가 한창이던 그때 이게 무슨 소리? 어? 아니 웬 지게차가 아하 마음 약한 할아버지가 또 다행이한테 넘어갈까봐 사료 싹쓸이하러 오셨네요 아쉽고 서러운 맘에 천근만근 발길 무거운 다행이 다행아 아유 저 입 나온 것 좀 봐요 입 나온 것 좀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입 집어넣어